네, 시장의 핫한 뉴스들 차례대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입니다. 에코프로가 한 가지 공시를 내놓았는데 내용을 보면 당황스럽습니다. 이동재 전 회장이 이 주식이 해킹으로 매각됐다라는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이동재 전 회장의 개인 정보를 해킹한 후에 주식을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 규모는요, 총 2,995주가 매각이 됐다고 하는데 이 매각이 된 대금을 인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라고 에코프로 측에서는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은 자의로 우리는 주식을 매각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지급 정지를 조치를 요청을 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고요. 사실상의 이 세 건의 장내 매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어제 나온 공시입니다. 관련해서 또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오늘 시장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YTN의 최종 인수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어제 유진 ENT 측에서는요, 관련된 공시를 내놓았는데 YTN 지분 매각 거래 낙찰자로 선정됐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YTN은 하반기 M&A 대여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워낙 규모도 크고요, 또 수익성이 있기 때문인데 유진그룹은 경쟁자 한세실업과 원코리아 미디어를 제치고 이제 거래 낙찰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최종 낙찰 금액은 3,199억 원이고요. 주당 24,61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어제 YTN의 주가는 급락 흐름을 보인 바 있는데 오늘 시장의 주가 영향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진그룹은 YTN 인수를 통해서 이제 방송 사업에 재진출하게 됐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업계에는 어떠한 영향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실까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센터장이 금감원에서 약 15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6시쯤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데 주주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그리고 책임 경영을 위해서 복귀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다만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특사경이 이렇게 대기업 총수급의 공개 소환은 사실상 이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김범수 의장이 모든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악재 소화로 볼지 혹은 지금보다 악재가 더 커질지 오늘 시장에서는 어느 쪽에 무게를 실을지 오늘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와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네, 어제 나온 공시입니다. 에코바이브가 상장 폐지 절차를 재개한다라는 공시를 내놓았는데요. 에코바이브라는 기업은 상품권의 유통사업과 치과 재료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감사 의견에 대해서 거절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렇게 감사 의견을 거절받으면은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에코바이브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는데 이것이 기각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정리 매매 절차가 이번 달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함께 상장 폐지와 관련된 뉴스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